사업이라는 건 너 잘났고 나 잘났으니까 사업 동업이 아니야. 네. 너 잘났고 나 잘났으면 깨지는 거야. 나 자신들이 먼저 일어서야 되는 돼지띠나 개띠들은 네. 뱀띠하고 융화되기가 힘들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번엔요. 띠별 궁합 중에 띠별. 네.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사업 궁합이 혹시 내가 누군가의 띠와 잘 맞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네. 띠와 했을 때 망하느냐? 네. 요게 좀 궁금해서 네. 뱀띠의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사주만 놓고 보자는 거잖아요. 네. 사주는 네 개의 기둥이 필요해요. 네 개의 기둥이라는 건 천간과 지간이 필요한데 뱀띠라는 거는 지간이기 때문에 네. 지간 위주로 보기 때문에 자 사주의 100% 이 말이 맞습니다는 아니에요. 네. 자 참고만 하시는데 자 뱀이라는 사주 자체가 갖고 있는 건 불의 특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불의 특성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건 뱀은 다혈질이다. 다혈질인 성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추진하는 추진력은 있어요. 네, 네, 네. 자 추진력도 있고 다혈질도 있어. 이것까지는 다 좋다 이거죠. 자 그렇지만 이 뱀띠가 다혈질의 추진력이 있다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네. 치고 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삭힐 수 있는 띠, 쥐띠. 쥐띠. 쥐띠는 물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예. 물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 성격들은 한우물을 잘 파요. 자, 더군다나 꼼꼼하죠. 꼼꼼한 성격이 있다라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뭔 말인지 아시겠지만 교과서적인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뱀띠들은 반대로 교과서적이지 않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사업으로는 나쁜 성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쥐띠가 갖고 있는 물의 특성, 꼼꼼한 성격, 그 다음에 꼼꼼하지만 여기는 차분한 게 많아요. 자, 이 모든 성격이 뱀띠가 앞으로 나가면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채워줄 수 있는 띠가 쥐띠죠. 아... 자, 또 소띠도 있어요. 네. 자, 소띠는 아이고 흑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네. 흑의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뿐만이 아니고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주들이 많아요.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건 뱀띠는 아까도 말을 했지만 추진력이 좋아요. 네. 치고 받을 수 있는 성격이 있어요. 다혈질이에요. 네. 성질대로 해요. 이게 있는 반면에 네. 소띠는 그런 경우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업이라는 건 너 잘났고 나 잘났으니까 사업 동업이 아니야. 네. 너 잘났고 나 잘났으면 깨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뱀띠가 갖고 있는 이 성격을 보완할 수 있는 사주. 쥐띠, 네. 소띠. 자, 반대로 네. 닭띠. 부산스럽죠. 닭띠들은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녀야 돼. 헛된 말로 닭띠들의 특성이죠. 오지랖이 좀 넓은 거예요. 네,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닭띠들은 오지랖이 넓어요. 내가 좋아하는 반면에 대해서는 오지랖이 굉장히 넓은 띠가 닭띠예요. 그리고 닭띠들은 대부분 도라이 기운이 많아요. 도라이 기운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네. 뱀띠가 여기도 다혈질이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내가 질릴 때는 몰라요. 근데 남이 이렇게 질르잖아요. 네. 엄청나게 수완이 좋아져요. 닭띠들은 오히려 뱀띠의 성향을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뱀띠의 성향을 갖고 있는 닭띠를 중재할 수 있는 게 뱀띠예요. 반면에 돼지띠. 네. 이제 안 맞는 띠 얘기해 줄게요. 네. 돼지띠는 안 맞아요. 개띠도 안 맞아요. 네네. 왜냐하면 돼지띠나 쥐띠나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돼지띠는 사차원적이에요. 아... 합리적이지 못하다. 아...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만났을 때 네네네. 쥐띠 같은 경우는 합리적으로 나를 감추면서 뱀띠를 올려놓으면서 다독다독을 하는 반면에 네. 돼지띠는 내 주장을 펼치면서 뱀띠들을 누를 수 있어요. 네. 그러니 나잘라수 하는 뱀띠들이 돼지띠를 이해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돼지띠하고 뱀띠는 또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띠는 뱀띠의 자존심을 건든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안 맞아요. 개띠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도 중재 역할을 잘해요. 네. 근데 개띠들은 꼭 뒤끝이 있어요. 희한하게 뒤에 야 네. 이번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내가 이렇게 했잖아 네. 나의 성공담이 꼭 들어가야 돼요. 뱀띠는 그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딱 뱀띠가 그런 거죠.
이 사람을 인정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 이 사람을 놓고 타이르든 네. 아니면은 얼르든 아니면 칭찬을 하든 다 좋다지만 나 자신들이 먼저 일어서야 되는 돼지띠나 개띠들은 네. 뱀띠하고 융화되기가 힘들어요. 지금 혹시 뱀띠 분들이 동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네.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도 괜찮아요. 네. 뱀띠 분들이 반대로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성향을 남들이 갖고 있으면 그거를 메꿀 줄 아는 성향이 있어요. 우와. 그러니까 뱀띠 분들하고는 맞는 분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측 상담 선생님처럼 꼭 확인해 주시고 네. 상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